안녕하십니까. 서울 H과 원장 전희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49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상악 우측에 이를 뽑았고요. 그 뽑기 전 상태를 좀 잠깐만 볼까요? 지금 보면 그때 이제 굉장히 심한 동요도를 보여서 일단 이를 발걸을 했고, 오른쪽 아래도 뭐 거의 플로팅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걸을 했고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환자분이 이제 두려워서 오지 못하시다가, 상악 우측은 지금 잔존 골량이 한 CT상 한 2mm밖에 안 나와서 환자분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돼서 일단 한두 달 있다가 먼저 수술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먼저 하악 우측을 수술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오스비스사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안까지 거리는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4mm 정도, 12mm 정도의 골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10mm의 임플란트와 8.5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너스의 개념으로, 여기 지금 44번 치아에 루트 리세션이 좀 있었는데 제가 터널링을 통해서 커넥티브 그라프팅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네. 갖다 2000에서 8000인데 그거는 이제 좀 끝나요. 가야지 사도 다 키웠고. 끝내고 있어요.
네, 지금 LW 4.5에 10mm와 LW 4.5에 8.5mm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뭐 신경안까지 걸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천장에서 지금 살을 좀 띄웠고요. 터널링을 통해서 지금 44번과 45번 부위에 지금 코로날 어드밴스 플랩과 커넥티비티 유랍을 동시에 시행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칫솔질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주 후에 실밥을 풀으면서 최종 보철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